자, 백스윙 탑에서 양팔의 높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양팔의 높이를. 네, 지면에서 평행하게 양팔의 높이를 맞춰주세요. 여기서 제가 저항을 드릴 네. 테니까 클럽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네, 이때 힘이 같은가, 방향이 같은가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밑으로 그냥. 네, 맞아요. 네. 이 힘에 동아원님께서는 팔꿈치를 이렇게 당기는 동작으로 헤드가 더더욱 늦어지면서 헤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 쪽으로 다가가며 헤드는 늦어지고 예. 몸만 밀리는 이게 형태. 처음 배울 때 네. 배꼽으로 끌고 와라. 오, 이걸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자리에서 최대한 돈다고 생각하시고 양팔의 높이를 그리고 다운스윙 때 시작하는 이 힘을 일정하게 한번 떨궈보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해볼게요. 그래야 헤드가 늦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하체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네, 팔만. 팔을 조금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무릎을 구르는 동작도 하체를 미는 동작도 최소화해서 그냥 양팔을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무릎을 구르지 않고 하체를 밀지 않고 양팔을 앞쪽으로 보내준다. 아마 원이 좀 커진다는 느낌이 드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뒷땅이 날것 같은, 뒷땅이 날것 여기를 뒤에를 같다. 칠것 같은 기분이 너무 네. 커서. 이 뒷땅을 칠것 같으면 네. 몸통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돌게 돼 있기 네네. 때문에 뒷땅을 절대 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무릎을 굴리지 않고 몸통을 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양팔 높이를 유지해서 그대로 떨궈볼게요. 넓게. 지금 어택 앵글도 좀 네.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티를 과감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불안하시죠? 예. 안 맞을까? 이렇게 몸통이 네. 많이 앞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운블로 형태 또는 찍히는 형태로 공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높아지면 아마 불안하실 네. 거예요. 그런데 하체를 밀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머리를 조금 더 뒤에 두시고 양팔을 수직으로 한번 떨궈보시겠어요? 자, 연습 스윙부터 백스윙 때 왼쪽 어깨와 머리가 오른발까지 이동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양팔을 이렇게 떨구면서 몸통을 밀지 않게, 머리도 밀지 않게 그 자리에서 회전해볼게요. 네, 이런 기분인가요? 네, 천천히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백스윙 탑에서 네, 어깨와 머리가 오른발에 있는 상태에서 양팔 높이 생각하시면서 네, 피니시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피니시까지 끝까지 회전하는 건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스윙의 한 50%만 스윙을 해볼게요. 스피드 50%. 네, 지금 스윙이 훨씬 넓고 안정적이어 보였어요. 자, 이 스피드로 그대로 한번. 자, 백스윙으로 가셨다가 50%의 스피드로 머리와 어깨 두시고, 양팔 수직으로. 오! 원이 굉장히 넓어지고, 갑작스러운 공격스러운 동작들이 없어졌어요. 자, 지금 어택 앵글이 갑자기 8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티 높이가 아마 두 배는 평소보다 높아졌을 텐데 이렇게 왼쪽으로 두고 찍어내리지 않고 올려칠 수 있다면 어택 앵글이 좀더 많아지면서 탄도도 고민하시는 부분이었잖아요. 탄도도 편안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왼발 뒤꿈치 안쪽에 공을 두셨잖아요. 원래 위치는 왼발 뒤꿈치가 맞아요. 그런데 원래의 높이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더 올라가는 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왼발 바깥쪽에 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 딱 좋습니다. 새끼발톱 쪽에 있나요? 네, 좋습니다. 공 옆에 붙이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네, 50%만 스윙해 주세요. 자, 백스윙 가셨다가 왼쪽 어깨랑 머리를 그대로 두시고 넓게 다운스윙. 네, 좋아요. 머리 오른발에 두시고 넓게 다운스윙. 자, 스윙을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가볼게요.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가셨으면 양팔 수직으로 넓으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어택 앵글이 9.5도가 나왔어요. 원래 0.4도, 1도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렇게 어택앵글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대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머리가 공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백스윙 탑에서. 네, 좋습니다. 지금 아웃트윈으로 8.5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머리를 조금 더 뒤에 남겨주시고 다운스윙을 어깨가 덤비지 않게끔 다운스윙을 이 팔 전체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이게 보통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헤드를 이렇게 뒤로 하면 네. 뭔가 돌려서 훅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뒤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힘을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팔이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수직을 향해서 네. 이렇게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네. 네. 하체 회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와 등을 잡고 네, 백스윙 가셨다가 정면으로 한번 보세요. 정면으로 보시고 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코를 바로 세운 상태로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회전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원래의 회전은 떨어지고 돌면서 밀면서 들어올리는 느낌? 네. 네, 그랬었는데 배꼽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맞춰보시겠어요? 백스윙 가셨다가 같은 높이로 네, 계속해서 이어진다. 어떠세요? 그냥 편안하게 도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떨어지기도 하고 아마 너튜브를 많이 예. 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 백스윙 가셨다가 지면발력, 몸통, 미는 거, 드는 예. 거 이런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꼽 높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면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에서 터치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보상 동작을 또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자, 백스윙에서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상하 움직임과 몸통으로 회전하는 좌우 움직임.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네. 같이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백스윙에 가셔서 양팔로 같은 높이를 유지해서 떨어뜨려 주시고 몸통은 절대 밀리지 않게 네. 그리고 들리지 않게 제자리에서 회전 계속해서 정면까지. 네. 네.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예. 상하 좌우의 움직임. 스피드는 더 줄여볼게요. 예. 30%만. 네. 이때 잘못된 동작. 지금 네.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허리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백스윙 가셨다가 다운스윙, 회전, 회전 이렇게 보셔야 해요. 좀 다르시죠? 네,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쪽 허리를 일정하게 네, 이렇게 회전하셔야 돼요. 근데 약간 네. 찌그러뜨리는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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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게. 하나가 통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전. 네, 좋습니다. 수직으로 회전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스탠스가 네. 지금 굉장히 넓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동작에서 네. 백스윙에 갔다가 회전을 충분히 했어요. 다시 못 오면 네. 밀어야 해요. 그리고 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스탠스를 네. 한 5분의 4 정도만 줄여볼게요. 네, 좋습니다. 백스윙 갔다가 머리와 어깨를 둔 상태에서 올려친다. 오, 좋아요. 회전이 네네. 이게 같은 높이로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한다. 네네. 이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네네. 내 벨트 안에서요. 양쪽 골반 높이의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안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회전하셔야지 이렇게 밀고 들고 떨어졌다 올라오고 이러지 않게끔 더 간결하게 회전해 주세요. 벨트 안에 내 몸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네.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공을 쳐볼게요. 자, 백스윙으로 충분히 가셨다가 여기에 놔두고 양팔을 수직으로 떨구며 몸통은 좌우. 완벽해요. 자, 이대로 공을 쳐볼게요. 머리와 왼쪽 어깨를 오른발에 놔두고 회전. 네. 구질이 점점 잡히고 있어요. 어택 앵글도 6.2도가 나왔거든요. 네. 네.
정말 한 30% 그 이하로 스피드를 줬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지금 거리가 한 180m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똑바로만 갈 수 있다면 네. 네, 굉장히 부드럽게 몸통이 회전되고 있어요. 혼자 연습할 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이 안 됐거든요. 좀 공을 공격하려는 동작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 자, 절대 죽지는 않겠는데요? 네. 이렇게 스윙을 한 50%, 60%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가 반복하면 높아지거든요. 이때 만약에 스피드를 조금 거리를 내고 싶다 할 때는 네. 포커스를 팔을 떨어뜨리는 게 더 먼저인가요? 회전하는 게 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 좌우의 움직임을 네네. 조화롭게 움직여주시면 좋은데 상하 그리고 좌우 상하 좌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상하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몸통이 좌우로 회전 절대 떨어지고 들리는 동작 밀고 들리는 동작 하지 않게끔 예. 제자리에서 백스윙 네, 이렇게 쳤더니 네네. 뒤에서 보시니까 제가 울렁거리거나 밀림이 있거나 또는 튕기는 동작이 없었죠. 예, 그냥 제가. 그래서 공도 정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날아가게 되거든요. 예. 3번. 모든 골퍼의 꿈이 적구치. 한번 해보실게요. 예. 네, 아주 천천히. 자, 여기서 중앙에서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어깨가 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여기서 백스윙 네, 가셔서 양팔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네, 몸통이 좌우로 움직이는 네, 상하 좌우의 움직임 자, 백스윙으로 갈 때 왼쪽 어깨 충분히 회전하셔서 오, 몸통 회전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예전에는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되게 좀 남아있는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제는 왼발로 다 그렇죠. 가는 기분 예. 오히려 오른발에 클럽을 떨어뜨리고 머리도 오른발에 두고 회전했는데 네네. 회전이 정확하게 정면까지 회전된다면 네네. 아마 오른발에 체중이 남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이전에는 왜 오른발에 남았냐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떨궜다가 밀었다가 들어올린 동작으로 네. 하체는 여기밖에 돌질 않았거든요. 그러고 뒤로 체중이 네. 갔을 텐데 지금은 같은 높이로 정면까지 이렇게 회전해 주면서 아마 왼발로 체중이 다 갔을 거예요. 네. 자, 백스윙 충분히 가셨다가 머리 두시고 네, 몸통 회전. 와우. 상하 좌우의 회전이 네네. 굉장히 간결하게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네. 좀 전에 이렇게 지면 발력 막 뛰어오름 네네, 이런 동작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방금은 머리가 왼쪽으로 좀 갔어요. 네. 자, 어드레스 하셨을 때 네. 양발을 11자로 한번 잡아보세요. 11자로 잡으신 다음 오른발 왼발이 같은 위치에 있나요? 아마 오른발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발이 앞쪽? 네, 맞아요. 그리고 왼발 오픈하시고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놔드릴게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일직선. 오른발이 또 열려 있을 때 네. 다운스윙 때 뒤에서 이렇게 오면서 헤드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헤드 면과 오른발 안쪽 면이 목표 방향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해요. 네. 자,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충분히 회전하셔서 머리 놔두고 회전. 오, 좋습니다. 자, 오른발이 네. 앞쪽 라인에 양발이 똑같이 와 있게끔 오른발이 조금 더 앞쪽. 네, 좋습니다. 머리 두시고 올려친다는 느낌. 아, 좋아요.
자, 스탠스에 일직선을 두시고 백스윙 충분히 회전하셔서 양팔 넓게 수직으로 좌우 몸통 회전. 와우, 스피드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지금 아웃투 임패스가 네. 아무리 이렇게 세게 친다 해도 3.1도가 나왔어요. 네네. 아마 몸에 좀 익은 것 같은데요. 네네.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마지막 샷입니다. 네. 네, 오늘 배운 거 발을 정확하게 와, 수치가 정말 안정적이어졌는데요. 네. 와, 거리도 오히려 네. 늘었어요. 네. 슬라이스가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네네. 슬라이스 고민과 또 탄도가 좀 안 떠서 문제였던 네. 부분. 그 부분이 어택 앵글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아웃투인에서 슬라이스가 많이 났었는데 네네. 그 부분 고쳐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